능력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MBS 뉴스입니다. 농협은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김병원 회장과 임직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 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병원 회장은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가 농식품 아이디어 교류회장이자 농업 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스마트팜과 6차 산업 등 창조농업 확산을 위한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의 역할과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농협 사랑의 집꽃치기 농가희망봉사단과 충남농협봉사단이 보령시 관내 농가 4곳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꽃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서 농협중앙회 김정식 부회장과 봉사단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주택의 지붕 개량 작업을 실시하고 마을회관의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기증했습니다. 농협사랑의 집꽃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무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보령 농업인과 다문화가정, 소년, 소녀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서대문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발달 장애아동을 위한 건강한 요리교실을 개설하고 밥케이크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이윤배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와 헤아림 봉사단원 20명은 발달 장애아동과 1대1 짝을 이뤄 밥케이크를 만들고 음식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거봉과 복숭아 등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서대문 관내 저소득 장애아동 30가정에 전달하고 연말까지 매월 두 차례 요리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장애아동의 심리 안정과 재활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식만으로도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지문인증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지문인증 서비스 확대로 계좌이체를 비롯해 상품 가입과 공과금 납부, 대출 신청 등 대부분의 전자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인터넷 뱅킹까지 지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금융거래 시 스마트폰에서 지문 인증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 재무 사용 폐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와 핀테크를 활용한 인증기술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NH농협은행은 지문 인증을 통해 편리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홍채 인식을 탑재한 스마트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생체 인증 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